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갈 이제 31번 빈칸입니다. 참고로 이 부분 내신 부교재 자료 정보를 모읍니다. 그래서 보내주면 나중에 제가 강의를 공짜로 그 해당 강의를 뭐 주든가 자료를 주든가 할 겁니다. 자, 일단 그 뒤로 가서요. 이 내용 자체가 빈칸으로 나온 겁니다. 얼씨구 밑에가 이게 도망갔네. 네 개가 제가 이제 편집을 하면서 어떻게 했는데 이게 밑에가 도망갔어요. 그럼 도망간 거를 몇 개 써놓으면은 도망간 게 못 들이냐 하면은 언리얼리스틱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컨벤셔널이 있네. 그리고 또 하나는 컴플렉스가 있고요. 이게 있어요. 우선 일단 뭐 하여튼 그렇고요. 빈칸에 들어갈 말? 얼씨구, 씨. 빈칸이 지금, 칸이 지금 밀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편집을 해놨는데, 편집을 해놓고 나서 이게 칸을 조절할 때 이게 밀려버리는 거예요. 이 빈칸이 여기가 있습니다. 빈칸이. 이 부분이 빈칸입니다. 자, 위에서부터 그냥 내려옵니다. 찰스 다윈이 디벨롭드 히스 티어리 오브 내추럴 셀렉션. 그의 이론인데, 자연선택설이라는 이 이론을 개발을 했을 때, 발전시켰을 때, he created a picture of the evolutionary process. 그가 창조를 했던 거죠. 여기서 이제 그림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체적인 틀을 만들어냈다 하는 겁니다. 진화 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만들었던 거죠. in which, 그 과정 속에서 여기서는 in which가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in the process 이렇게 되니까 어떤 진화 과정이냐면 이런 진화 과정이죠. 유기적인 적용이 was ultimately caused. 궁극적으로는 생겨나는, 그러니까 약이 되어지는 무엇에 의해서 경쟁에 의해서죠. For survival and reproduction. 생존과 번식입니다. Reproduction 재창조가 아니라 재생산이 아니라 번식이에요. 그러니까 경쟁, 아니, 그러니까 생존과 번식을 위한 경쟁에 의해서 궁극적으로는 약이 되어진다는 것. 이 조직의 이 적응이라는 것은. 그래서 결국 일단 적응은 결국 경쟁의 결과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죠. 이런 진화 과정이라는 이 큰 틀을 만들어냈다 하는 겁니다. 이번은 문법에서 일단 주의를 하라는 거예요. 뒤로 갑니다. This biological struggle for existence.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에, 여기서는 바로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이 this가 가리키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This biological struggle. 그럼 투쟁이죠, 이게. 그럼 여기서 이 투쟁이라는 개념이 결국 뭐냐 하면은 여기서 경쟁이에요, 경쟁. 그리고 for existence에서 이 existence라는 개념은 결국 생존 이 자체를 봤습니다. 전체를. 그러니까 생존이라는 개념. existence 자체가 생존의 의미다 하는 거예요. 이놈이 이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이게 예, 순서로 이어진다 하는 거예요. 순서로. 생존을 위한 경쟁이 이런 생물학적인 싸움이에요. 생존을 위한 싸움이 bears considerable resemblance to the human struggle between businessmen. Who are trying for economic success in comparative market? 경쟁적인 시장이죠. 경쟁적인 시장에서 성공, 경제적 성공을 위해서 애를 쓰는 비즈니스맨들 간의 사이에 인간의 경쟁과 엄청나게 비슷하다. 이렇게죠. 비슷한 점을 갖는다. 그러니까 bear resemblance to 그런 무엇과 유사점을 갖다. 이렇게 됩니다. 유사점을 갖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생명체가 생존하는 거예요. 근데 밑에서는 이 비즈니스맨도 역시 똑같은 경쟁 시장 속에서 애를 써서 결국 살아남는 것과 유사하다 하는 거죠. 그럼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 한번 이제 봐보세요. 저는 무조건 여기서 리젬블런스 이 부분에 일단 넣어요.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같은 경우는 제목이 가능하죠. 제목. 그럼 이거는 뭐야? 생존을 위한 경쟁의 유사성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유사성이라는 말이 들어간다. 그럼 뒤에서는 유사한 것만 일단 놔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그 어휘였을 때는 이런 형태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어댑테이션은 어덥션이냐 하는 거, 어덥션이냐는 거. 이거 아주 원시적인 그 어휘 선택형이에요. 그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같은 경우에도 considerable이냐, considerate이냐, at이냐. consider은 상당한이고, considerate은 사려 깊은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competitive냐, competent냐, t-e-n-t. 이건 이 컴패러티브는 경쟁적인이 되는 거고 컴퓨턴트는 능력 있는이 됩니다. 이것도 지금 구분을 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별로 좋은 형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long before Dying published his work. 오래 전에요. 다인이 자신의 작품을 출판하기 전에니까, 그러니까 이 이론이죠. 자연 선택설이라는 이 이론을 출판하기 훨씬 전에요. 훨씬 전에도 소셜 사이언티스트인 사회과학자인 애덤 스미스라는 사람이 had already considered that in business life. 그 이미 그것을 그러니까는 사업의 그 삶에서의 그것을 고려했었다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 그것이라는 것이 결국 뭐냐면 이 그것이라는 것이 뭐냐면 결국 경쟁 속에서 경쟁의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어디야? 아, 여기서는 이렇게 되네. 이분에서 dead 해가지고 consider dead 해서 dead야라는 것을 해서 in business life 이건 그냥 삽입된 형태로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consider dead 해가지고 dead야라는 거 해서 competition is the driving force behind economic efficiency and adaptation. 그래서 이 경쟁이라는 것이 결국 뭐가 된다? 드라이빙 포스라는 얘기는 추진력이 된다 하는 거예요. 추진력이 된다는 거. 무엇 뒤에는 경제적 효율성과 당연히 경제적 효율성과 경제적 적용의 추진력이 된다는 사실을 얘도 이미 고려했었다 하는 겁니다. It is indeed very striking. 이건 아주 뭐예요? 사실상 아주 놀랄만한 것이다. 아주. How 얼마나 어쩐지. 그럼 여기서 그냥 이렇게 봐보세요. 여기에 있는 이 resemblance가 여기에 있는 일이 오는 거예요. 그럼 유사하다 하는 것이 얼마나 유사한지 이렇게 됩니다. 얼마나 유사한지죠. The idea, 아. 그래서 얼마나 그 아이디어가 원래는 이 similar가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건데 음부사에 수식을 받아서 이쪽에 붙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similar가 문법으로 간다 했을 때 이거 similarly가 되면 안 됩니다. ly가 되면 안 돼요. 문법 때는 how similar 이렇게 나와야 돼요. 비동사의 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위에서 지금 전체에서 문법으로 얘기한 건 제가 이 부분의 문법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부분 얘기하고 지금 여기에 similarly가 되면 안 된다 하는 정도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문법으로 중요해지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서 on 위치예요. 이 on이 뭐 어디서 튀어나왔느냐 하는 거예요. on 위치. on 위치 the founders of modern theory in evolution of biology and economy. 그래서 여기서도 이 부분 잘라서 보면 여기까지 일단 잘라서 봅니다. 그러면은 창시자들이죠. 현대 이론인데 진화론적인 생물학과 경제학에 있어서의 현대 이론의 이 창조자들이 했을 때 이 뒤에서는 이게 지금 주어가 돼요. 창조자들이 베이스 A on B가 됩니다. 베이스 A on B 이렇게 돼요. 베이스 A on B 이렇게 된다. 원래 구조는. 근데 여기에 있는 이 B에 해당하는 것이 on 위치로 앞으로 나가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요 사상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들의 주요 사상은 진화론이라는 거, 경제 이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무엇에 근거했는가 하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유사한지 이렇게 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선 이제 문법인 경우에는 이 저놈하고 이 부분을 일단 주의를 하고 다른 부분은 문법 가치는 없어요. 다른 부분들은 문법 가치가 없고 여기서 같은 경우는 순서가 일단 가능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같은 경우는 문단을 끊을 때 이렇게 된다 하는 거죠. 여기까지 끊고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까지 끊고요. 또 하나는 여기까지 끊고요. 그럼 여기서 이 디스가 가리키는 것이 뭐냐 해가지고 위에서 자연적인 상태에서 그 생존 경쟁이 되는데 그게 결국 비즈니스에서와 비슷했던 거. 근데 비즈니스 이전 네, 경제학에서마저도 이걸 또 예측했던 거. 근데 이게 다 유사성이 있더라. 이게 뭉쳐서 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는 밑에 순서 정도가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좀 전에 얘기했듯이 어떤 것들 단어 정도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어휘 문제. 어휘인데 여기서는 A, B, C 선택형 어휘 쪽이 좀 더 가능성이 있다. adaptation이냐, adoption이냐, competition이냐, competence냐, 그죠? considerable이냐, considerish이냐, 뭐, resemblance 같은 경우는 assemblage라든가 뭐 이런 형태라고 또 이제 구분을 좀 하고요. 뭐, efficiency냐, deficiency냐, 뭐 이런 형태라든가, 그죠? 그 정도로 보면 될 거예요. 자, 다른 거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리젬블런스 뜻을 모르면은 이제 모르지만은 리젬블런스나 여기서 시밀러나 같은 단어다. 시밀레라티로 썼다 치면 그래서 제목으로 간다 하면은 이미 뻔히 알 수 있는 거고. 자, 뒤로 갑니다.